측면, 이거는 편두통이 있을 때. 그래서 이 부위를 측두근이라고 하고 이 부위를 해주면 좋습니다. 자, 이번에 또 말씀드릴 거는 이 턱과 관련된 근육입니다. 우리가 이렇게 씹을 수 있는 건 이 턱 옆에 붙어 있는 이 교근이라는 근육. 두 번째는 이 교근을 도와줘서 땡기는 측두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. 이 두 가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씹을 수가 있습니다. 만약 이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입이 안 벌어집니다. 혹은 부정 교합에서 턱이 이렇게 삐뚤어지게 되는 거죠. 왜냐하면 이쪽이 강해지면 잡아 땡기니까 턱이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. 그래서 이건 치과의 문제가 아니라 턱의 문제죠. 또한 문제는 또 어디 생활에서 뭐가 있냐면 한쪽으로 음식을 씹을 때 생깁니다. 이게 양쪽으로 씹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오른쪽이 커지게 되죠. 또한 교근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였냐면 두통이에요. 이게 두통 근육이거든요. 그래서 이 근육과 이 근육을 우린 평생 씹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근육의 긴장이 편두통으로 오죠. 그래서 이럴 때는 두통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. 이거는 이 부위를 마사지 하면요. 두 번째는 자면서 이를 갈게 됩니다. 한쪽 씹는 분들 패턴이에요. 그래서 이건 치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교근을 풀어주면 이를 갈지 않게 됩니다. 이거 쉽게 간단해요. 알려드릴게요. 이를 꽉 깨물어 보세요. 손을 줘보시면 찾는 방법입니다. 힘 빼시고 다시 깨물어 보세요. 움직이는 근육 있죠? 네. 이게 교근입니다. 그리고 머리 옆에 댔을 때 깨물어 보세요. 오, 움직여요. 또 움직이는 근육 있죠? 얘도 턱을 당겨주는 측두근입니다. 그래서 간단해요. 이 공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턱에 대해서 눌러주는 거죠. 아프면 아프다 하셔도 돼요. 꽉 깨문 상태에서 문지르는 건가요? 힘을 살짝 빼시고 하면 됩니다. 그래서 교근 마사지는 이 부위를 하시는 거고. 좀 너무 시원해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올라가서 측면, 이거는 편두통이 있을 때. 그래서 이 부위를 측두근이라고 하고 이 부위를 해주면 좋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편두통을 고생하시는데 이때 진통제를 드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으로 직접 문제되는 부위를 풀어주시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.